수원의 7번 달고 있는 김현 선수가 들어왔군요. 김현 선수가 지난번 청주전에서 한 골을 기록했었죠. 네, 추가 시간에 김현 선수의 극적인 득점이 네. 나왔었고 우중볼 경합이라든지 경합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선수고 득점이라든지 연계도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최범진 거리마 때문에 라인을 넘기는 듯한 중앙 지역에 대한 패스에 대한 선택을 가져갈 수 있는 네. 공간 자체는 보여지지 않죠.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선수 뭐 여러 선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자 땅볼 내줬고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자 김주찬이죠. 김주찬 슛 네. 아, 못 봤어요. 자 지금은 그렇죠. 슈팅까지는 잘 갔는데 높게 떴습니다. 중앙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금 도졌습니다. 김주찬, 김주찬, 약간 길었습니다. 김주찬, 자 김주찬, 접혀 들어갑니다만은 자 네, 손석영 선수라든지 뭐 투가라, 뭐 김주찬 네. 선수까지 교체할 수 있겠죠. 왼쪽으로 손석영, 손석영, 손석영 골파에 들어갑니다. 손석영 박찬 쪽에서 접어놓고 손석영, 손석영, 손석영. 지금도 그렇죠. 왔는데. 박현 선수의 압박이 좋았고 김현 네. 선수의 원터치 패스도 너무 좋았고요. 이걸 접어놓고 네. 오른발 슈팅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한쪽 만나면 진짜 착하거든요. 아, 자 네.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2선에서 오른발 슛! 끝나! 골키퍼 오늘 양영모 골키퍼의 선방이 빛나고 있습니다. 네. 양영 선수가 잘 막아냈었고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하고 그렇죠. 지나가거든요. 네. 네. 굉장히 좀 순삼이 있습니다. 카즈키 뒤쪽으로 성공되면서 아, 지금도 3대 1로 네. 점수를 벌입니다. 아 지금도 어쨌든 프리킥에 대한 퀄리티가 너무나 네, 그러나 공간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돌려서 놓고 아, 지금 용병 선수들 두 명이 지금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오늘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나 싶어요. 아 그렇죠. 2분 정도는 더 추가될 것 같아요. 네. 네.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겠죠. 그렇죠. 자 카즈키, 카즈키 올려줍니다. 헤딩! 자, 김현입니다. 김현 선수 오늘 두 골째 머리로만 두 골째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카즈키 선수의 도움, 김현 선수의 득점이 또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가 이 도움, 이 득점을 기록했고요. 자 돌파에 들어갑니다. 좋은 패스예요, 전진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김현 접어놓고 오른발 슈팅이 갑니다만 수비 맞았고 앞정면 다시 한번 네. 네. 그러니까 전남도 이제 4월 14일 날 또 네, 경기 네. 마무리됐습니다. 수원 삼성과 전남 드래곤스의 6라운드 경기 5대 1로 수원이 대승을 거두면서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 맞아요.